네, 이번에는 IK에서 메모리 V라는 악기를 줍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 7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으려면 여기 설명으로는 신트로닉 얘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얘를 여기다 추가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식은 샘플 탱크 4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했습니다. 원래는 신트로닉에 추가를 하는 게 정석인데 혹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 방법을 써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 요게 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기간이 뭐 그리 길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다운받으시길 바래요. 다운을 받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계정을 눌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면 되고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걸 눌러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마이 프로덕트로 가면은 새로운 창이 딱 하고 나옵니다. 그게 여기 설명 유튜브 영상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이 소개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이 프로덕트 그쪽에 가면은 프리 기프트라고 하고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내 프로덕트에 추가가 됩니다. 요 메모리 V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요거 로그인을 해서 리딤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이 프로덕트 쪽에 오면은 이렇게 여기 써 있죠. 신트로닉 메모리 V라고 돼 있고 이쪽에 시리얼 넘버를 줍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가려놨고요. 이 가려놓은 위치에 아마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온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IK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고 요 IK 내에서 메모리 V를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래는 신트로닉에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여기 프로덕트로 오면은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샘플 탱크 4가 있어요. 저는 샘플 탱크 4를 설치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샘플 탱크 4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 인스톨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샘플 탱크 4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여기 사운즈로 넘어가게 되면 샘플 탱크랑 그 다음에 신트로닉 메모리 V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샘플 탱크 다 설치를 하시고 여기 메모리 V를 인스톨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샘플 탱크에서 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시퀀서를 켜고 이제 정품 등록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샘플 탱크 4에 들어오면은 여기 보이죠? 신트로닉 메모리 V가 자물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아까 우리 IK 홈페이지에 그 마이 프로덕트 가면은 시리얼 넘버를 줬잖아요. 그 시리얼 넘버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물쇠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인증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리얼 넘는 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봤던 IK 홈페이지에 있었던 메모리 V의 시리얼이 있죠. 아까 제가 메모장으로 가려놨던 거 그거를 여기다가 그냥 복붙해서 집어넣고 넥스트를 눌러주면 돼요. 요 위에 시리얼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 OK 표시가 이렇게 초록색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등록이 된 거예요. 아까 홈페이지 했던 거 잘 넣으면 그 다음에 Next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런 프로세싱 되고 있다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인증 화면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Done 이라고 돼 있는 걸 누르면 등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여기 아까 자물쇠로 돼 있던 게 이제 살아났죠. 그래서 요걸 눌러서 메모리 V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아날로그 신스 기반이어서 약간 아날로그 틱해요 소리가. 약간 이거 안드로이드 소리 같은 거죠?
여기서 여기를 누르면 이펙트로 넘어오고요. 소리가 굉장히 짱짱하죠. 소리가 진짜 좋은 게 많네요, 여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